안녕하세요. 시먼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강연을 소개해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지난 강연에 이어서 오늘도 특별한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자이너와 디자인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 월간 디자인의 최명환 편집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먼스 침대의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먼스 그로서리 스토어의 아날로그 디자인 역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러 온 최명환 편집장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챕터 1 마케팅과 디자인입니다. 저희 월간 디자인은 창간 올해로 46주년이 된 매체이고요. 국내 유일의 디자인 종합 전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픽, 제품, 가구, 공간과 건축, 200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 디자인과 디자인 경영까지 아우르면서 디자인 전반을 다루고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2년에 월간 디자인의 기자로 처음 합류를 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월간 디자인 편집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10년간 제가 월간 디자인 기자로 활동하면서 경험했었던 그리고 월간 디자인이 46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좀 새로운 인사이트 하나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연 제목은 다들 잘 아시는 영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편을 패러디해서 아날로그 디자인의 역습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특히 사람들의 삶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도 하고 기업들도 모두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매니페스토처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좀 시대착오적인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도처에서 지금 아날로그 디자인의 어떤 역습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순서로 마케팅 그리고 디자인 분야에서 보여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지난 4월 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마케터들이 전통적인 광고로 돌아오는 이유인데요. 이 기사는 지난 수십 년간 디지털 마케팅 기술과 그들이 생태계가 마케팅 예산 안에서 지배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통계 자료들을 인용을 하는데요. 2012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이 전통적인 그 마케팅 활동에 드리는 비용들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평균 한 1.4% 정도씩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예상 가능한 이야기지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한정 지어가지고 보면은 좀 재미있는 지표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요 기간 동안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최소 1.4%, 최대 2.9%까지 전통적인 마케팅에 들이는 비용이 처음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약간 부메랑처럼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약간 일시적인 현상 아니야? 그냥 우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제가 1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절대 어떤 현상에서 원인이 없는 현상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이거를 좀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크리에이터들, 디자이너들, 브랜드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현상 너머의 원인을 잘 분석을 하고 그것을 비즈니스 활동과 연결시키는 브랜드들이 결국은 시장의 승자가 되더라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디지털 공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디지털에 할애를 하고 있죠. 컴퓨터 화면 안에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최소 주 52시간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 또 근무를 하고 거의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온라인 기사의 프레임의 우측 혹은 상단 혹은 하단 정도의 광고 배너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사실 기사가 안 읽힐 정도로 광고가 많지 않나요? 약간 내가 지금 수집하려는 게 정보인지 아니면 광고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디지털 광고와 함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우리가 일할 때만 디지털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뭐 저도 이제 지하철로 보통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 안에서 보면 항상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인스타그램을 본다거나 근데 그것들이 오롯이 컨텐츠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광고랑 밍글이 되어 있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광고와 함께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에 대한 그 피로가 누적됐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서드 파티 쿠키의 감소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의 입장에서의 이야기였다면은 이번에 이제 기획하는 기획자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약간 프라이빗한 어떤 정보들을 보호한다라는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계속 지켜지고 있었고, 하지만은 사람들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캐치할 수 없지만 기업들은 계속 이 서드파티 쿠키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정보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제가 뭐 A라는 남성용 화장품 사이트에서 제품을 좀 검색을 해보고 뭐 B라는 포털 사이트에 넘어가가지고 반려동물용 뭐 물건을 뭐 좀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간다면은 이런 모든 어떤 데이터의 부스러기들이 종합이 되어서 나라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 대충 이 사람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뭐 남성이구나 뭐 이 정도의 정보값은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기업들이 정보를 계속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기술이 점점 발달되면서 이제 서드파티 쿠키를 통해서 개인이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 수준까지 이미 와버렸다. 사실은 굉장히 조금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좀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계에서는 조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진의 발달이랑 우생학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지금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머그샷 같은 거. 근데 범죄자들의 사진을 이렇게 수집을 하고 모으기 시작했는데 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되게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야 너는 범죄자형이야 약간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범죄자형이 있다고 믿고 그거를 유형을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인종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사람을 약간 그레이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생학이랑 연결이 돼서 2차 세계대전에서의 어떤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도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거를 누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드파티 쿠키를 제한을 하는 현재의 노력들은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동안 잘 써먹어왔던 마케터들이라든지 기획자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죠. 지금은 상황은 굉장히 뭐 케어스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마케터들은 이 다음을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구글 같은 경우 구글 크롬에서 아마 2023년 말에 이제 더 이상 쿠키 추적을 이제 금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고 아마 마케터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사실은 이거 저도 준비를 하면서 좀 놀란 건데 전통적인 광고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좀 의아하긴 했는데 네, 마케팅 셰르파라는 곳에서 낸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프린트 매거진이 1위 82%, 그리고 TV 광고가 80%, 이메일 광고가 76%, 라디오 광고가 71%. 그 사람들이 신뢰를 한다고 나왔다고 해요. 매거진 광고가 신뢰가 높답니다. 여러분, 월간 디자인에 혹시 광고를 하실 일이 있으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왜 이런 순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사람들이 확실히 디지털 기반의 광고보다는 전통적인 광고에 대해서 더 반응하고 더 믿음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디자인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사실 디자인계 전반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약간 이런 아날로그에 대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2018년에 올드 이스턴 뉴 힙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했었던 특집 기사였고요. 이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그해 12월에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의 전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각종 뭐 연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뭐 타이핑 머신, 우리 옛날에 그 타자 연습 했었던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옛날의 과거에 대한 향수를 그리기도 했고요. 이런 현상들이 21세기 전반을 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레트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레트로와 디자인의 결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마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실 텐데 입생로랑이 몬드리안의 구성주의를 자신의 컬렉션에 입혀가지고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1965년 20세기 레트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되고 좀 반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 패션 역사가 앨리스터 오닐이 1965년을 혁신과 발명에서 역사적 스타일을 강탈하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전환된 해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20여 년 정도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이제 가득 찼었던 20년이 지나고 1965년을 기점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시들해지는 시기와 함께 레트로가 부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20세기의 레트로는 안티컬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전도 있었고 미국 사회에 대한 약간 불신도 있었고 과연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건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들도 대두를 했고요. 20세기에서 사실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앞서다 보니까 또 과거에 대해서 향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현상이 그러고 말 줄 알았는데 21세기가 된 지 한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계속 우리는 레트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은 아마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과거의 레트로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날로그에 대한 동경과 20세기 중후반의 레트로를 과연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은 잠시 유보하고 21세기 이후 두드러진 아날로그의 회귀 현상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요거는 아마 다녀오신 분들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레코드 페어가 올해로 10회를 맞이했죠. 코로나 때문에 또 잠시 중단이 되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FNT의 이재민 실장님께서 디자인하신 포스터이고요. 아무튼 레코드에 대해 바이닐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들이 굉장히 증폭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아날로그로의 회귀 현상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닐은 이제 끝났어라는 생각 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2006년 통계의 어떤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통틀어서 바이닐의 생산량이 300만 장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이거는 뭐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완벽하게 자리가 잡았는데 작년에 모 아이돌 그룹이 나왔을 때 팬덤만으로 그들의 판매량이 200만 장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바이닐의 판매량이 300만 장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이 시장은 이제 끝났다. 이제 뭐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근데 2007년을 기점으로 이게 조금씩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거 매년 4월 중순에 미국에서 열리는 그 레코드 스토어 데이라는 그 행사가 있어요. 그 처음엔 2007년에는 아주 작은 레코드 가게들끼리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하는 작은 행사였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바이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 매니아들이. 왜냐하면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더 이상 바이닐을 생산하는 곳을 정말 찾기가 힘든데 그리고 옛날 바이닐은 더 어렵고요. 근데 일본은 약간 그 특징이 약간 그 갈라파고스적인 것도 있고 조금 폐쇄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닐 문화가 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깅을 하려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매니아들이. 지금은 뭐 사실은 턴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바이닐 같은 거 갖고 있는 뭐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현상이야말로 굉장히 좀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음악을 경험한다라는 거는 그냥 청각을 통해서 박자와 리듬과 가사를 이렇게 수용한다는 정도였는데 이 바이닐 같은 경우는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더 손쉽게 그 박자와 리듬과 가사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음악을 경험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아름답게 꾸며진 그 패키지에서 바이닐을 꺼내서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편안한 의자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감상하라는 그 모든 것을 음악을 경험한다의 어떤 총체로 사람들이 깨닫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필름입니다. 사실 잡지 같은 경우는 기사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지의 절반은 사실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새 제가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을 하는 게 젊은 사진가들이 필름 사진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퀄리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어떤 친구들까지 봤냐면은 디지털 카메라로 스튜디오에서 분명히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러고 필름으로 또 찍어요. 똑같은 구도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딱 나온 거를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디지털의 그 쨍함과 깔끔함이 주지 못하는 어떤 감성들이 필름 카메라에 있다라는 거. 사실 그거를 캐치한 사진가들이 필름 카메라를 좀 고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디지털 카메라가 더 낫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어떤 특징과 장점들이 있고 하지만 필름 카메라에서 어떤 매력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제품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로모그래피 출시하는 인스턴트 카메라입니다. 지난 세기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지의 시대를 예견했어요. 그 바우하우스의 교수이기도 했던 그래픽 디자이너 이제 아티스트인 라즐리 모호 이너지 같은 경우는 미래의 어떤 문맹은 이미지를 독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남겼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날에 반은 이 적중을 한 것이죠. 이미지가 텍스트의 위상을 전복을 시켰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미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범람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더 이상 가치 있게 그 무게를 갖지 못하고 휘발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 뭔가 제약된 이미지 생산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은 필름 카메라가 곧 저물 것 같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은 정말 필름 카메라의 암흑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2002년에 폴라로이드가 도산했고 2003년에 페라니아 그리고 2005년에 일포드와 아그파가 계속 줄도산을 했거든요. 이제 끝났다. 이제 디지털에 완전히 밀렸다라고 생각할 때쯤 사람들이 드디어 다시 필름 카메라에 눈길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위스 디자이너 콜린 셸리라는 친구를 정말 한 10년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일반화되어가지고 별로 대단한 얘기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나는 필름 카메라만 써 라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왜?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컷수가 한 많아봐야 한 24컷 정도밖에 못 찍으니까 한 컷 한 컷 찍을 때 엄청 공을 들여 구도를 잡고 색감이 어떨지 고민을 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신한테 굉장히 큰 영감이 된다는 거죠. 요거 로모그래피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본래 로모그래피 같은 경우는 생페체르브루크에서 그 스파이용 카메라로 제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 모델은 LCA라는 제품인데 사실 지금 카메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필름 카메라랑 생각을 해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약간 주변을 이렇게 까맣게 되고 사실은 되게 좋은 품질의 사진을 뽑아내는 기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로모 컨스트럭트 오토매트가 LCA의 약자거든요. 근데 이 기종을 셀리 비바유와 마티아스 피굴이라는 두 사람이 헝가리의 고물상에서 우연히 정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네들끼리 장난치려고 찍어봤는데 매력적이다. 뭔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한 어떤 감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생산 공장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독점 계약권을 따냅니다. 이후에
중간에 잠깐 생산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로모그래피 같은 경우는 계속 전성기를 달리거든요. 그리고 이 여러분도 뭐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로모그래피의 약간 팬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의 커뮤니티도 강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계속 브랜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쉽게 만들어진 이미지도 쉽게 쓰여진 글도 그리고 쉽게 읽히는 글도 굉장히 빠르게 휘발되어 버려요. 근데 이번 챕터 마지막 이야기로 제가 준비한 것은 그래서 책입니다. 깨알 홍보하려고 디자인 번호를 챙겨왔는데요. 저희가 기자들이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아이템을 진짜 빨리 찾았는데 디지털 기사가 먼저 떴을 때 힘이 쭉 빠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속도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짤을 하고 있을까? 콜린 셸리의 그 카메라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잘못된 뭐 디지털 기자들을 절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들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글을 쓰겠지만은 실수가 있을 때 바로 들어가가지고 고치면 그만인 것과 한번 나왔을 때 이게 불멸에 계속 텍스트로 남아 있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오타 한 자 잡기 위해서 제가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던 오탈자 없는 매거진 정말 잡기 힘들거든요. 그것들을 정말 천인무봉한 잡지를 내가 만드는 순간 나는 은퇴할 거야 라고 기자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실수는 있고 이런 어떤 신중함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잡지협회에 등록된 아마 종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과 2021년의 매거진 종수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예요. 2016년에 4,931종에 불과했었던 게 2021년에 5,459종까지 11.4%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역시 그런 신중함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정돈돼서 나온 컨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보 다발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단행본은 어떨까요? 이것도 거의 한 10년 전이기는 한데 대림 미술관에서 독일의 인쇄 마스터 게르하르트 슈타이델의 전시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슈타이델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칼 라거펠드가 20년 넘게 살아 생전에 그 굉장히 신뢰를 하고 샤넬의 많은 그 인쇄물들을 의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999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퀸터그라스 역시 전집 출판을 이 사람 게르하르트 슈타이델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전시 당시에 제가 그를 인터뷰할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의 책은 공산품이 아닌 예술품이 될 것이다. 솔직히 저는 이거를 기사로 옮기는 저조차도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상황이 그랬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책이 없어지거나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거를 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책을 예술품처럼 다룬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라는 거는 절대 그냥 예쁘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술품을 감상을 할 때 보면은 경험이 되잖아요. 그 자체가 사람들은 이제 책 읽는 행위를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험하고 경험하는 어떤 요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음악의 경험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에요. 박자, 리듬, 가사를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것처럼 눈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단단한 하드커버에 어떤 압으로 새겨진 텍스트를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나하나 책 향기도 맡아보면서 책을 읽는 그런 행위 자체 그것 자체가 책을 경험하는 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사실은 그전에도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것들이 이제 경험의 범주로 포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디자인의 아버지 윌리엄 모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술이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름다운 집이라고 답하리라. 그 다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하리라.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잡지가 등장하고 뭐 지인도 독립 지인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얼마 전에 끝난 이제 서울국제도서전 앞에서도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인기를 실감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은 디지털의 유용함과 맞바꿔야 했었던 어떤 우리 경험의 빈곤함들을 채우기 위한 우리 인간들의 굉장히 본능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챕터 1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챕터는 브랜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사이트 토크까지 진행해 볼게요. 감사합니다.